네,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용 학교폭력 예방교육인데, 애가 사물함에, 제가 집사람이 학교 갔다 오고 어떻게 하면 좋아? 우리 반 애가 사물함에 우유가 놓여있는데, 그걸 이름 안 써있다고 그냥 주인 없는 말로 그냥 먹어. 그래서, 그거 안 되는데?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 교육을 해야 되잖아. 그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? 길 가다가 10,000원짜리가 이렇게 있어요. 와,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선물을 다 주셨네. 이러면 돼야 돼. 이게, 그게 죄예요, 죄. 주인 없는 돈은 없어요. 자, 무슨 죄일까요? 자, 맞추시면.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 같은데? 오, 어떻게 아셨어? 네, 춥지만 있어요. 네. 그 어려운 점유이탈물 횡령죄예요. 가로챘다는 거예요. 그런데 가로챘다는 건 그거는 주인을 명시적으로 찾아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들었고요. 학교에서 남의 물건에, 학교에서 그 물건을 가져가면, 그거는 뭐다? 그건 횡령죄가 아닙니다. 누가 맞추셨나? 누가 맞추셨어? 예. 절도죄예요, 절도죄. 17대만 도둑질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제가 절도에 관한 노래를 지금 구상 중이에요. 그거 받으셨어요? 인상교육성? 계시자요. 부장님 안 들었나? 인상교육 계시자요. 거기 이따 나오니까. 그래서 이거를, 그러니까 집사람이 답답한 거는 뭐냐면 개념이 없다는 거지. 옛날에는 너 이거 엄마 아빠들이 이제 너 이거 지우면 파출소에 갖다 맡겨야 돼. 그냥 네가 가지면 그게 도둑질이야. 이걸 가르쳐 주셨단 말이야. 근데 또한 부모만 한 부모 많으시지, 또 바쁘시지.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도대체 너는 집에서 뭘 배웠니?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. 근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아동학대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한탄하지 마자. 더 이상 집요하게 교육하자. 여기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. 그래서 여기를 가시면 여기 파워포인트도 있고, 여기 제가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2010년부터 개발한 거 수백 문항이 있어요. 제가 한글 파일에서 올려놨으니까 저기 가셔서 내려받아가지고 애들이 이상한 행동하면 거의 다 범법행위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어른으로서 가르쳐줄 의무도 있어요. 진도 나가는 게 급한 게 있지만 이것도 애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올려놨으니까 몇달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. 칼을 지하철 사건 그걸 갖다 애들이 또 따라가지고 공개해가지고 매달 며칠 어디서 뭐할 거다 이런 짓을. 근데 걔네들이 그게 장난이라고 그러면 근데 장난도 폭력이다.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